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3분기 실적 시즌도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좀 실적을 먼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3분기 실적이 뭐 썩 좋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중간에 이제 공매도 금지라는 조치가 발생이 되면서 그 공매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 수준이 조금만 좀 나타나도 급락하는 대형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호텔신라라든지 아니면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10% 이상 훨씬 넘는 하락률을 보였지만 그 이후 이제 공매도 금지가 실시된 이후에는 어닝 미스가 좀 나타나더라도 좀 그래도 좀 변동성 좀 축소되었기 때문에 체감하는 것은 이제 11월 전 그 11월 이전과 이후가 좀 달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로만 보면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는 한 1.9%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은 실적 전망치 대비로도 한 1.4% 정도 영업이익이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실제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분기 영업이익이 증가로 전환한 것은 지금 5개 분기 만에 나타난 거고요. 따라서 뭐 기저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분기 영업이익은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업종에 있어서는 일단 에너지 업종이 이제 전망치 대비 한 20% 정도 더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한 유틸리티가 한 120%의 그런 전망치 달성률, 헬스케어가 이제 108%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 업종에서 보면 반도체라든지 정유, 지주회사, 미디어엔터,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들이 그래도 꽤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좀 부족했던 업종은 화학, 비철금속, 철강, 종이 목재업이 포함된 소재 부분과 또 건설, 기계, 조선, 상사, 운송업이 포함된 산업재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소재 같은 경우는 전망치 달성률이 88.6%, 그러니까 어닝 기대치보다도 10% 이하 더 확대해서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산업재는 한 91% 수준인데 이 두 업종은 거의 뭐 어닝 쇼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 비율이 지금 38에서 39%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2012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서 진짜 실제로 실적에 대한 내용은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 사이의 어떤 실적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형주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중소형주는 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 하에서 중소형주 실적이 좀 더 악화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번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대형주의 실적이 양호했기 때문에 부진했던 중소형주 실적이 약간 좀 묻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았던 실적 시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사실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는 실적이 좋았는데 사실 이 기업들 생각해보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형주에 물론 비율이 더 크긴 하지만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좀 실적 포인트를 다르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지금 3분기 실적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재와 같은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상황 하에서는 사실 뭐 수요도 지금 더 그렇게 상당히 뭐 급격하게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를 보면 결국 이제 실적은 조금 더 이제 아직도 이제 구간적으로 보면은 좋지 못한 구간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서 관전 포인트로는 결국은 이렇게 나쁜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수요 환경 속에서도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 지금 실적 시즌 끝나고 나서 현재 이제 4분기 실적 전체적인 전망치는 한 3.5% 정도 하향 조정되었고 그리고 이제 내년 실적 전망도 한 2%대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올해 역시도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실적 역성장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하향 조정되는 그런 폭이 좀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조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전반적인 실적은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4분기나 내년 실적이 오히려 좋아질 것으로 조정되는 업종들도 몇 개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증권, 음식료, 반도체 업종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하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국내 수출을 이끌고 있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 실적이 정말 상향 조정되는 모습으로 확실하게 이어진다면 어떤 전반적인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투자 심리 회복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향후 실적에 대한 변수로는 뭐 환율이라든지 국제 유가를 포함한 어떤 국제 상품 가격, 또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어떤 경기와 같은 매크로 변수의 어떤 전망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러한 변수들의 전망에 근거해서 어떤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변화하는 그런 업종 위주로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쪽은 수출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한국의 수출을 거의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은 뭐 좋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주가는 잘 안 가는 것 같거든요. 수출적인 측면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제 그 업종들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 것이 실적에 대비해서 자동차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사실 이제 주가 못 올라가기 시작했던 그런 가장 시작점이 어디였냐 본다 그러면 2분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하고 난 이후부터 주가는 오히려 지금 하락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그 증권 시장에서 좀 가장 이제 찾는 그런 어떤 해답으로 찾는 것이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2분기 실적 발표 이전부터 상당히 그런 우려감은 많은 증권사에서 이제 우려감을 제시를 했긴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 성장률이 이제 꺾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제조업 특성상 특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어떤 외환 관련해서 이익이 훨씬 더 마진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또 당시 이제 엔화 약세도 그때도 좀 유지되면서 일본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조금 어떤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는 아직 않고 있고요. 특히 환율 같은 경우도 뭐 급락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1,300원대 위에서 좀 많이 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 전기차 판매가 성장세가 좀 꺾이는 무슨 모습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우려감으로 오히려 주가는 실적 좋았지만 상승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지금 조금 성장세가 꺾이고 있지만 그 중간재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본 업차와 경쟁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상당한 기술력을 보여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유율을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어떤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저가 전기차 라인업을 대폭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전기차 라인업이 다양화되면서 어떤 제품 믹스 개선으로 오히려 점유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오면 있어도 지금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투자 포인트 중 하나인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최저점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4.1배, 기아차가 PER 3.5배인데 따라서 주가는 언제라도 상승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여기에 또 이제 계절적으로 연말 고배당을 노린 어떤 수급 개선세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최소 5천 원 이상 뭐 6천 원까지도 뭐 기말 배당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6%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반기에 1,500원 배당을 했고 이제 기말에는
9,000원 가량 배당이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4%대 배당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기아가 사실 상대적으로 이런 점을 본다면 밸류에이션도 낮고 배당식에 대한 기대도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환율이 사실 실적에서 가장 큰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그런 관찰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지만 연말까지는 그다지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투자처가 완성차에서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성차 쪽은 사실상 뭐 환율 믹스 효과 또 환율 개선에 대한 효과를 일단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보여주셨고요. 현대차와 기아를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기아가 더 낫지 않겠느냐. 배당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은 뭐 일단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현대차보다는 기아에 조금 더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수출 지표도 함께 좀 짚고 갈까요? 반도체랑 자동차는 아무래도 수출 쪽에 좀 좋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출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그 13개월 만에 지난 10월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막 이제 그래서 회복되는 초입에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11월에도 10일까지 수출을 살펴보시면 3.2%의 어떤 수출 증가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뭐 지역별로는 미국, 베트남, 일본 수출이 10월에 이어서 11월에도 양호하게 지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중국하고 유럽연합은 아직도 마이너스 역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중국이 좀 특이합니다. 중국은 사실 지난 9월에 마이너스 17.6%였다가 지금 10월에는 마이너스 6.4 그리고 11월에는 지금 10일까지긴 하지만 마이너스 0.1%로 감소폭이 뭐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지난 10월에 3.1%로 이제 역성장을 되게 축소하더니 11월에는 드디어 14개월 만에 지금 처음으로 지금 플러스 1.3%를 성장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17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에 뭐 10월까지 수출액이 작년의 수출액을 넘는 그런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점은 이제 수출이 중요한 점은 이 사실 뭐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그 수출 플러스 전환과 수익 감소에 따른 무역 수지가 확대될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을 유발하는 국내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반도체 수출 회복이 좀 더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면 환율 하락을 유발시키면서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외국인의 순매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관찰해야 될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경기 지표 회복이 10월에 좀 잠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서 실망감을 좀 안겨주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은 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포함한 국내 수출 회복세가 좀 빨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어서 증권 업종도 함께 살펴보고 갈 텐데요.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증권 업종도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증권 업종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증권 업종 경우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4분기 내년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업종 중 하나인데 사실 내년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뭐 투자 유망이 가능한데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공매도가 금지가 되는 이후에도 양시장 합쳐서 거래대금이 13조 원대 뭐 15조 원이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또 투자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국내 부동산 PF 부지 채권과 관련해서 다수의 종목들이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어서 사실 쉽게 접근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최근에는 해외 부동산 쪽에서 어떤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대손 충당금을 쌓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조금은 증권주 투자를 좀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이라는 특성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전통적으로 증권주는 고배당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또 업종입니다. 그런데 이들 증권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투자 구조를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업종 내 그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대형 증권사 중에서 해외 자산 노출도가 심하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그 국내 투자 자산 관련 충당금 부담이 좀 크지 않을 것으로 좀 기대되는 그런 비교적 안전한 증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그 35%대의 배당 성향을 유지할 경우에는 약 7%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으므로 고배당주로서 연말까지 수급 개선세가 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실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증권 업종 지구하고요. 그렇다면 음식료 업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음식료 업종이 사실 최근 들어서 가장 주가 상승률이 좀 꾸준하게 이어지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구조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제 수익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을 많이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거의 많은 종목들이 기록을 했는데,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의 원인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고 또 판관비가 같은 어떤 전체적인 원가에서의 좀 비용 감소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됐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하나 이제 그동안 재작년에 지금 그 원가 인상, 뭐 물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수차례 인상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지금 마진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수익성 회복 구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공매도 금지의 실질 수혜도 음식료 업종이 특징이나 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주요 종목들의 공매도 잔고 감소율을 보면 뭐 하이트진로가 한 14% 이상 감소했고, CJ제일제당도 11% 이상 감소, 그리고 삼양식품은 21%나 감소하면서 공매도 금지가 음식료 업종에 어떤 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추진된다면 결국 그 환율도 하락할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음식료 업종에 있어서 환율 하락은 상당히 큰 수익성 개선을 유발할 수 있어서 사실 장기적으로 투자가 상당히 유망되는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3분기 컨센서스를 56% 초과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하이트진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일단 4분기에도 지금 맥주와 소주 가격을 평균 7% 인상을 단행했고, 연말 회식과 모임이 맞아지는 계절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매출 성장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CJ제일제당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원재료 가격 안정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주 지역을 위주로 한 K푸드의 저변 확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주가의 어떤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 주도 짚고 왔고요. 이어서 반도체 주도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주는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사실 지금 반도체에서 좀 중요하게 보실 포인트는 HBM은 이제 많이 아시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PC의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점을 본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DRAM 가격 상승에 가장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이제 업황 회복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HBM 관련해서는 이제 HBM3 뭐 후발 주제로서 새로운 호재성 이벤트가 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주가에 능동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내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과 STI를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뽑고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주력 장비는 원자층 그런 ALD 그 장비가 반도체 선단 공정의 핵심 장비고, 또 비메모리 향으로도 신규 대형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금 시장에 부각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TI 같은 경우는 HBM3 관련해서 리플로 장비가 수주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관련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수준이 상당히 낮은 PER 지금 12배 미만에서 거래 중인 점이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이번 주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요 일정에서 사실 21일 FOMC 회의록 공개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 회의록에서는 소수 의견이라도 금리가 준작이 나왔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22일 새벽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컨센서스보다 더큰 매출을 달성했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일은 미국과 일본 증시가 휴장이고요. 또 24일은 미국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시작으로 증시도 한시에 조기 폐장하므로 어떤 이번 주에는 미국의 증시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감소되는 그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현재 지금 국내 시장의 어떤 지수 구간이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숨 고르는 과정에 지금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좀 연동하는 지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것이 좀 나타나는지 좀 관찰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환율도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간다면 성장주 반등이 좀 강하게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은 보유 전략을 기초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고, 단기 낙폭에 좀 발생한 반도체 장비 종목들은 이번 주에 저점 매수 고려해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